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어깨나 허리같이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나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그 운동 능력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재활 과정이죠. 그저 치료가 끝나면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재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또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병주 선생님과 함께 어깨나 허리 치료 후에 받을 수 있는 이 재활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유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우선 이 재활의학과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갈게요. 재활의학과는 어떤 질환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과일까요, 선생님? 네, 재활의학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몸에 손상이 왔을 때 손상을 최소화하고 남은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환자가 최대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네. 재활의학과는 10개 정도의 세부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이후에 재활을 담당하는 뇌신경 재활, 또 목이나 허리를 다쳤을 때 사지마비, 하지마비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 척수 손상에 대한 재활, 장애를 가진 소아를 치료하는 소아 재활, 각종 근골격 질환에 대한 재활, 스포츠 재활, 심장 수술이나 시술 이후의 심장 재활, 폐기능을 유지하고 가래 배출을 도와주는 호흡 재활, 신경근육 질환에 대한 진단을 위한 근전도 검사, 절단 환자들을 위한 의지보조기 재활, 암 환자들의 통증과 부종을 조절하는 암 재활, 노인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노인 재활, 여러 가지 물리요법을 다루는 물리의학 등입니다. 너무나 많죠. 네, 정말 신체 전반에 걸쳐 이 재활치료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요즘에는 정형외과나 뭐 한의원 같은 데서도 이 재활치료를 진행을 하잖아요.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하는 재활치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활의학과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과가 아닙니다. 왜 병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병이 환자의 직업과 취미와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환자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선택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능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시작한 지가 3년이 됐는데요.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 엘보가 온 것이랑 주부에서 테니스 엘보가 온 거랑 원인과 치료 목표가 완전히 다르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달라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테니스 선수 중에서도 엘리트 테니스 선수와 이제 막 테니스를 시작한 동호인의 테니스 엘보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재활 치료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의 재활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깨 재활. 먼저 어깨 재활. 어깨 재활의 중요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선생님?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어깨병변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5년 200만 4,550명에서 2019년 236만 2,145명으로 4년 동안 18% 정도 늘었습니다. 어깨 통증은 원인에 따라 증세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려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 그리고 재활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부위도 그렇겠지만 어깨는 질환의 치료만큼이나 재활 치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재활 치료가 필요한 어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에서 60대에서 잘 발생하는 오십견, 그리고 잘못된 어깨 사용으로 발생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재활 치료가 필요한 어깨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오십견 아니야? 먼저 좀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오십견은 어떤 병이기에 이렇게 흔하게 발병하는 건지 오십견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오십견은 퇴행성 관절염과 더불어서 가장 알려진 관절 질환인데요. 뭐 50대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오십견에 이름을 붙여져 있는데 뭐 저도 30대 후반에도 생겨봤고 지금은 4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쪽에 생겨온 걸 보면 꼭 50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실제 병명은
유착성 관절 낙염이고요. 어깨 가장 안쪽에 주머니 모양으로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 관절 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서서히 염증이 발생해서 궁극적으로는 유착을 일으키게 되는 병이 50견입니다. 부피가 줄어들고 탄력성이 떨어진 관절낭은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에 제한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서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수주 동안은 염증이 활발하게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가 수개월이 지나며 통증은 조금씩 호전되지만 관절 운동 범위의 제한이 심해집니다. 그 이후에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호전되는 병입니다. 이게 50견입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어깨 질환 그러면 거의 이제 외상으로 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선생님? 네. 우리가 넘어지거나 급작스러운 외상을 받으면 물론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관절낭의 파열이라든지 윤활막염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이 외상으로도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급작스러운 외상보다는 올바르지 않은 반복적인 어깨 운동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경미한 외상을 통해서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견의 경우는 좀 신기하게도 저절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감염 혹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50견의 발생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50견 환자들이 많이 증가한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외상도 있을 수 있지만 만성적인 어떤 이유들 그리고 잘못된 자세로 인한 충돌들 네. 그리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50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깨 질환은 상대적으로 수술을 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네, 기본적으로 50견에 한정하자면 기본적으로 자연치유가 되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까지 가지 않고 재활치료를 하며 기다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깨를 올릴 때 큰 힘을 내는 건 그 회전근개가 아니라 위에 있는 삼각근입니다. 이제 어깨 뽕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힘을 쓰기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이 되었다 해도 통증이 없고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자, 이렇게 어깨 질환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는 건 주로 이제 비수술적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건가요? 네, 50견의 경우에는 주사치료 이후에 관절 운동 범위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점차 회복되는 질병이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의 경우에는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어깨의 움직임이 교정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고 회전근개 손상이 진행되어 파열이 되고 또 그러면 수술까지 해야 될 경우가 있으므로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어깨 질환 치료 후에 재활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깨 질환들의 재활치료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제가 가장 강조하는 운동은 견갑 안정화 운동입니다. 견갑골이 위로 그리고 앞으로 과하게 움직여진 상태가 소위 구부정한 자세인데요. 저를 보시면 이렇게 된 자세, 견갑골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진 자세. 뭐 미간상으로도 좋지 않아서 이럴 때 이제 예뻐지려고 결혼을 앞두고 보톡스를 맞아서 여기도 뭐 빼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 견갑골을 뒤로 내리는 상태. 네, 이 상태가 이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운동이 견갑 안정화 운동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어깨가 충돌을 쉽게 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을 일단 안정화시키고 어깨를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견갑골은 해부학적으로 약간 앞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이렇게 옆으로, 이게 옆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는 충돌이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견갑골이 약간 요 30도 정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깨를 옆으로 올릴 때 약간 앞쪽으로 올릴 때 통증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올리면
실제로는 충돌이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약간 앞으로 어깨를 올리도록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전근개가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밴드를 가지고 회전근개 강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네, 회전근개에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심하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수술을 하게 되는지 또 수술 후에도 똑같이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선생님. 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이 점차 진행하거나 갑작스럽게 넘어지거나 하면서 전층 파열이 발생하였을 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의 원인이 견봉에 뼈가 튀어나와서 실제로 공간이 좁아져서 회전근개 손상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어릴 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의 재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수술 후 6주까지는 수술 부위를 보호하고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 그래서 어깨 수술 부위는 움직이지 않고요. 견갑골과 손과 손목과 팔꿈치만 운동을 합니다. 이후 6에서 10주 정도까지가 지나면 조심스럽게 어깨 관절을 수동 운동을 하는데요. 수동 운동은 누가 해주는 겁니다.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누가 네. 움직여주면서 조심스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관절 운동 범위를 좀 넓혀주고요. 이때도 내회전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회전을 시키게 되면 회전근개를 봉합한 게 이게 늘어나면서 뜯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팔에 무게가 가지 않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0에서 14주 정도가 되면 도움 능동 관절 운동을 하는데요. 도움 능동 관절 운동은 내가 움직일 때 물리치료사가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안 가게 하고요. 네. 14에서 18주에는 이때는 이제 능동 관절 운동, 내가 스스로 힘을 좀 써보고요. 18에서 22주 정도가 되면 근력을 좀 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2에서 26주까지는 근력 강화 운동을 더욱 진행하고 26에서 30주에는 이제 본인이 평소에 하던 스포츠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운동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재활이 되기까지는 30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적절한 재활 치료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어깨 재활 치료 중에도 어떤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선생님? 네, 기본적으로 통증이라는 감각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네. 운동하는 도중에 통증이 발생하면 이게 안 움직인다고 막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회전근개가 단련이 된다기보다는 더 닳고 부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면 운동을 중지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깨 재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리 재활.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이제 허리 재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허리 재활은 보통 이제 허리 수술 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재활이 필요한 허리 뭐 수술 질환의 종류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일단 요통은 감기에 이어서 우리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일생에 한 번이라도 요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네, 일단 그 재활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추간판 탈출증 워낙 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진행하게 되면 이제 불필요하게 자라나고 두꺼워지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뼈도 막 자라나고요. 이렇게 되면 그 신경이 나오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흔하고 네, 수술 전후로 재활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 수술 치료를 선택하게 되나요? 극심한 통증에 대해서 비수술적인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신경이 점점 손상을 받으면서 하지 근력이 점점 약화되거나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다리로 가는 신경뿐만이 아니라 소대변을 주관하는 천추의 신경까지 너무 많이 눌려서 소대변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네. 신경이 완전히 손상된 이후에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으므로 조기 진단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에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추간판 탈출증 이외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추간판이 탈출돼서 신경을 누르지 않아도 추간판 자체가 찢어지면 그 자체가 요통을 유발합니다. 아. 이 경우를 디스크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다리가 저리면 아우 디스크가 왔어, 디스크 통증이 왔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추간판, 디스크가 탈출해가지고 신경을 눌리는 신경 통증과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디스크 자체가 아픈 디스크 통증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전형적으로 한쪽 다리로 쭉 저린 게 나타나게 되고요. 디스크 통증은 주로 허리 가운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 앉아있을 때 점점 허리가 뻐근해진다든지 아니면 자세를 바꿀 때 뜨끔하게 아프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뻑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든지 아. 혹은 기침을 할 때 허리가 아프다든지 허리가 덜컹거릴 때 이런 경우에는 그 디스크가 덜컹거리면서 디스크 자체의 그 상처가 난 곳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아. 네, 이런 상태가 디스크 통증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네. 이렇게 디스크 통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척추뼈 사이에서 그 사이를 잡아주는 가장 안쪽의 코어 근육이 이제 위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에는 더 무리가 가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재활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혹시 그 비수술적 치료 후에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아, 네, 당연합니다. 네, 수술치료든 비수술치료든 디스크의 직접적인 통증 혹은 탈출로 인한 통증이 발생한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발생한 원인은 디스크에 가해진 잘못된 힘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에 발생된 힘이 잘못돼서 디스크도 찢어지고 터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교정이 되지 않으면 수술이든 비수술 주사치료든 또 다시 디스크의 재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위한 올바른 재활치료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허리 수술 후에는 그럼 재활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네. 허리 수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디스크 자체가 덜컹거리면서 아프면서 튀어나오게 된 경우에는 흔들리는 디스크를 위에 척추뼈와 아래 척추뼈를 고정하는 허리 고정술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아. 네, 그 경우에는 첫 4주 동안은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통증과 염증 조절을 하고요. 허리의 움직임은 피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전히 허리는 움직이지 않고요. 4에서 8주간 고관절의 스트레칭과 가벼운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주에서 12주 동안에는 기능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총 12주 정도의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허리 수술 받고 나서 통증이 계속 좀 지속되고 불편감이 있다면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하겠지만 사실 수술 후에 통증이 없으면 아, 이제 완전 나았나 보다 생각하고 재활치료가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떨까요? 아, 네. 추간판 탈출증을 잘 수술을 하셔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자극하고 있던 디스크가 제거되면 한쪽으로 저렸던 통증은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신경 자극 증상이 없어진 거지 디스크의 손상이 치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활치료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허리를 사용해서 디스크의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통증이 호전된 건 수술을 하고 나서 그건 매우 긍정적인 치료 경과이긴 하지만 디스크의 회복에는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좀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허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논문이 많이 나와 있고 확실하게 밝혀진 운동은 빠르게 걷기 그리고 어깨를 내리는 견갑 안정화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코어 근육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코어 안정화 운동이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의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덜컹거리고 너무나 아프고 꼼짝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엎드린 자세에서 서서히 허리를 펴는 맥켄지 운동이 디스크의 압력을 낮추어 주어서
디스크의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후에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코어 안정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슬링과 짐볼을 흔하게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허리에 좋은 운동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남겨두고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재활 중 주의사항. 네, 재활 중에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어깨 재활부터 알아볼게요. 어깨 재활 중에 뭐 PR 운동이나 뭐 식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어깨 운동을 할 때 시작점에서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를 줄여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시작점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슴 운동, 가빠가 나오게 한다고 바벨 운동을 다 누구나 하게 되고 버터플라이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상태에서 밀기 시작할 때 이때 어깨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제 밀고 땡기고 이 정도까지만 버티는 겁니다. 아. 그래서 특히 시작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도움이 되는 견갑 안정화 운동 중에 어깨를 내리는 레터럴 풀다운이라고 헬스장에 가면 이렇게 바가 매달려 있고 이렇게 내리는 걸 하게 되는데요. 아, 네네. 이때도 이 상태에서 시작할 때 우리 턱걸이 할 때 시작할 때 어깨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요. 아.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여유 있게 내려놓고 후 후 이렇게 관절 운동 범위를 조금 줄여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안 좋으실 때는 이제 어깨에 뽕을 만드시겠다고 밀리터리 프레스를 무리해서 한다든지 암 레이즈를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뇨와 50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가 더 필요한 거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어깨 통증에 나쁜 음식, 사실 이런 거는 뭐 밝혀진 건 당연히 없는데요. 아.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음식을 많이 가려야 될 수 있겠죠. 네. 일단 당뇨병 환자에서는 50견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공복혈당이 90에서 99인 경우, 85 미만인 경우에 비해 50견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실 90에서 99면 그렇게 높은 혈당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5 미만에 비해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관리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0견의 경우에 초기에 관절이 굳기 전에 어깨 관절강 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고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 혈당이 수일간 오를 수 있으므로 당뇨의 환자의 경우에는 이 점을 유념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허리 재활 치료 중에 주의해야 할 점, 또 피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좀 알아볼게요. 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재활 치료를 할 때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 하는 동작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어떤 운동이 허리에 좋나요? 우리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네.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요가나 필라테스를 할 때도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은 다 빼고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고 더 악화되는 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오시게 됩니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더라도 동작을 하는데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 동작은 피하고 통증이 생기지 않는 다른 동작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 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수술 후 생활 속에서 올바른 자세, 습관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할 점,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좀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습관을 가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할 때도 허리가 구부러지고 양말을 신거나 할 때 또 떨어진 물건을 주술 때 이럴 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요. 항상 코어를 잘 잡고 허리를 편 상태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농구와 테니스를 다 할 수 있지만 바닥에 앉아서는 5분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허리를 편 상태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허리 환자들은 바닥에 앉는 건 하지 마시고 항상 좌식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구부리는 거 주의하고 바닥에 앉지 않는 거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뭐 나이가 들수록 또 많이 쓸수록 어깨나 허리의 질환의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질환의 치료만큼이나 재활치료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재활의학과 전문의 유경주 선생님 감사합니다.